위로가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준이일만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힘들 때 혼술 많이 했고요.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그러면서 컬러 테라피라는 게 뭔지 좀 느낀 것 같아요. 데뷔 전 준이일과 지금의 준이일을 스스로 비교해 본다면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 뭐 달라졌어요? 뭐 달라졌어요? 얼굴이? 왜 때문에? 더 이뻐진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옆에 매니저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더 예뻐졌다고 합니다. 윤은물님께서 참이슬은 프레쉬 오리지널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길고 오래 살아남기에 프레쉬를 먹습니다. 야하하12님께서 적포도주와 백포도주 중에 고른다면 적포도주. 오리파님께서 요즘은 어디로 등산 다녀요? 요즘도 등산 좋아하나요? 저는 보통 북한산이랑 도봉산 쪽 많이 가고요. 등산 좋아하긴 하는데 요새 자주는 못 갔어요. 언니 예전에 연바 때 머리 제일 짧았었고 앞으로 단발할 계획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단발로 자른 계기가 뭐예요? 제 친구들이 언니 너무 예뻐졌대요. 진짜 단발 여신 크러쉬 팡팡. 감사합니다. 단발로 자른 계기는요, 머리가 일단 너무 상했어요. 머리가 너무 상해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탈색도 많이 하고 염색도 많이 하고 뭐 웨이브도 많이 넣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타투 해볼까 생각 중인데 여태까지 받은 데 중에 어디 부분이 제일 아팠어요? 저는 손목이랑 발등 발목 쪽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 중에 따지자면 발등 쪽이 더 아팠는데 원래 발등이 아픈 부위래요. 근데 저는 그냥 고양이가 발톱으로 약간 핥히는 정도의 느낌밖에 못 받아서 원래 아픈 것도 잘 못 느끼기도 해가지고 다른 데는 이제 옆구리나 이런 뼈가 많이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기회가 있다면 홍콩에 오실 건가요? 왜냐면 홍콩 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해요 하는데 홍콩에서 불러주시면 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홍매알님께서 언니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장 팬한테 받고 싶은 선물은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선물은 여러분의 마음과 편지로 충분합니다. 저는 진짜로 선물 같은 거 별로 욕심이 없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제 돈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